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믿음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희망찬 메시지를 가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자존감에 병이 들고 상한 마음이 쑥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와 비교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내 인생의 불행한 길로 걸어가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축복,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할 때는 그렇게 그게 기쁨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사라지고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의 감정 때문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는 미남이었고 키도 훌륭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암나귀를 찾는 사건 가운데 만난 선지자 사무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는 지략과 용맹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심각한 열등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는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부족한 집안이 저희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어쩌면 이것이 겸손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 마음 속에는 심각한 열등감이 그 속에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 속에는 열등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 등장하기까지는 그 열등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회복되지 않은 채 높은 자리에 서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왕이 되기 전부터 심한 열등감 속에 서 있습니다. 나의 배경이 좋지 못하다, 우리 집안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왕이 되는 순간 그 열등감이 교만으로 바뀌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던 사울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만나면서 잊어버리고 있던 내면의 열등감이 심하게 찾아오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고 있는데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타나서 사울왕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든 여인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춤을 추며 악기를 동원하면서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들 속에서 사울의 감정을 건드린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무심코 뱉은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사울의 낮은 자존감이 쑥 치밀어 올라오는 말이 있었으니 그 말은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아멘. 사울왕은 천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점이요 다윗은 만점이다. 아니, 누구를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사울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울왕에 대해서는 천점을 주고 다윗에게는 만점을 주는 그 이야기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여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는 사울도 있고 우리에게는 다윗도 있으니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여인들이 하는 말들, 이 말에 열등감을 가진 사울의 상한 마음을 자극하니까 그것이 심하게 아픔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점을 건드리면 아파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울왕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쑥 올라오게 되니까 다윗을 견제하게 되고 오히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명장인 한니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하루는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를 불렀어요. 그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완성되어서 그 화가가 그림을 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한니발이 칼을 빼서 화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쟁 속에 있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한쪽 눈을 잃어버린 것을 아주 자세히 표현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 화가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화가를 불러서 나를 위하여 초상화를 그려달라 하니까 그 화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 저 장군이 한쪽 잃은 눈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보고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옆모습을 중심으로 그려야겠다. 그래서 옆모습을 중심으로 열심히 그렸더니 그 장군이 큰 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한쪽 눈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그 마음에 열등감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아니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비교식을 해결하지 못한 사울의 문제가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이런 열등감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과 여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여론에 관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힘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사울이 부족함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하기를 사울왕이 부족함이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베냐민 지파의 배경,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집안이 자신의 집안이라 생각하는 그 열등감이 자극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상황이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싸웠던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아멘. 상한 마음이 자극되니까 곧바로 불쾌한 분노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마음이 노하였다 그랬어요. 분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 분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할 사람과 상황에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가락 받을 때 그의 마음에 의분한 마음이 있고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가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나를 자신을 위하여 싸워주고 나라의 1등 공신으로 세움받은 다윗을 향하여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한 1등 공신인데 그는 예전에 충성된 신하인데 사울은 먼저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이 나중에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웃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계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마귀는 열심히 있는 우리의 열등감과 시기를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요? 열심히 있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열심 없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건드려요? 열심 있는 나를 건드려요. 열심 있는 나를 나의 시기심과 열등감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눈이 흐리도록 만들어서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혼돈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자극되기 시작하면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편과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판 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저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탄 마귀로 인해서 시기와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엉뚱한 길을 걷게 되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입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날 이후로 사울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이 자극되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관찰하기에 너무 바쁘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다윗은 뭘 하고 있는가? 혹시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의 모든 것을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길 만한 상황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쟁을 하다 말고 나머지 전쟁은 다 사람들에게 맡기고 정예 부대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열등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 비교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으로 삼아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줬는데 전쟁하다 말고 자기의 원수 다윗을 찾으러 잡으러 가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열등감에 쌓여 있어 자녀가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자녀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임무와 직책을 줬는데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비교의식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어 엉뚱한 내 시간을 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공동체가 내리막길을 걷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좋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이 환영해 주는 것을 보면서 좋은 참모 다윗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잘 활용하면 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좋은 참모 신하를 죽이는 일에 시간만 다 투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열등감과 비교식에 시달리면 자녀들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낮은 이 자존감이 작동될 때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이 작동될 때 여러분 그것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구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요. 내 안에 섭섭함 때문에 가득 차 있을 때 섭섭함을 충분히 즐기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나 섭섭함이 찾아오고 분냄이 찾아오고 열등감이 내 마음을 자극할 때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내가 소중해야지 옆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거든요. 내가 소중하지 않으면 위로 안 됩니다. 공감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아픈데 저 사람은 나는 아픈데 저 사람은 아파하지 않거든요. 그러는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인식해야만 옆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다윗을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다라는 영적 시각, 오히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고 저를 부르셨구나, 감사하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쑥 찾아올 때 놀라야 됩니다. 놀라야 돼요. 내가 왜 저렇게 시기하고 있을까? 내가 왜 질투하고 있을까? 내가 왜 저 사람과 비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됩니까? 하나님 왜 다윗이어야 합니까? 내가 왕인데 왜 다윗만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것이 소중히 여겨질 때 다윗도 이뻐 보이고 뒷사람도 이뻐 보이고 옆사람도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섭섭함도 있고 내 마음에 낮은 자존감에 아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놀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처의 마음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높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이 나라에 사울왕을 도우라고 다윗을 허락하셨다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걸 놓치니까 분노하고 불쾌하여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상한 마음이 이렇게 내게 위험한 것이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한 마음을 가지면 위험한 것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 내가 지금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비교합니다. 나는 못하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열등감이 내가 볼 때는 뛰어나게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등감이 강하게 작용할 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두면 악한 영에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 악한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이 상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악한 영이 그에게 힘있게 임하니까 온 집안에 정신없이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생각의 모습, 나도 알지 못하게 분노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려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습처럼 나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나 혼자 중얼중얼거리며 내뱉는 말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11절의 모습을 보니까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정신없이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두 번이나 창으로 다윗을 던지는 악한 행동이 사울에게 나옵니다. 이야,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상한 심정의 감정이 이렇게 악한 결과를 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평소에 똑같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수금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여전히 충성스럽게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은 분노하여 저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좋은 음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보조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감정을 해결 못하니까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미움의 대상이 있으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드라마에도 보면 대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좋은 집이 없습니까? 그들이 좋은 음식이 없습니까? 그들이 물질이 없습니까?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모두 다 병들고 모든 공동체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아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나? 사울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그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사울인데 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내가 나타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허물어진다니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무너집니다. 그래요. 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늘 사울 보세요. 지금 자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왕인데 자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심한 열등감으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어른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바로 어른스러운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 말, 자존심을 다룰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게 주신 가정, 남편 소중히 여기세요. 이 남편 한번 보고 저 남편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최고다. 물론 최고 아니시겠죠. 그러나 내 남편이 최고다. 우리 가정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어야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 진짜 아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심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인생에 주어진 이 길이 최고이어야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최고가 아니니까 울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내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내게 좋은 배우자와 좋은 자녀를 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내 상한 마음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쁘게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쁘게 보이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최고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사람의 말과 여론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관점에 우리 마음을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이 상한 마음을 완전히 해결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상한 마음이 치료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비교하는 마음 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섭섭함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어려운 곳에 있다가 좋은 집으로 간다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찢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많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비교의식과
많은 아픔, 섭섭함, 이별의 상처, 배신의 상처, 부모의 가정 불화, 재물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했던 많은 시간에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보면서 자랐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상처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믿음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상한 마음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너의 삶을 축복하시겠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